네, 끝장 전략으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A1 리서치의 조일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뭐 실적 시즌이 한창입니다. 네. 넷플릭스 실적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지만 네. 그래도 가입자 수가 둔화가 되면서 네. 주가가 뭐 3분의 2 토막이 났어요. 네. 35%가 급락해버렸는데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또 100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적에 민감한데 국내 증시 같은 거는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그렇게까지 민감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일까요? 뭐 좋게 나와도 안 올라가죠. 그런 것도 네. 있는데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넷플릭스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보면 실적보다 이제 가이던스를 더 중요시 여기죠. 네. 그러니까 성장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경기 지표가 굉장히 호전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5월 FOMC 때문에 이거 다 묻혔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자료인데 언론에서 다 안 다루더라고요. 네.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보시면 65.7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왜 이게 이제 가장 최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올라갔어요. 미래의 그 심리 지수가. 그러네요. 근데 고용 지표 좋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표가 좋을 때 빨리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블라드 총리 같은 경우는 75BP 인상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최근에 종목 흐름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연관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드워치라고 이제 보통 네. 얼마나 금리를 올릴 건가에 대한 예상치가 나온 게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그러니까 당장 5월 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12월 달 예상치를 보면 예전 같으면 250BP 그 정도에서 아마 다 됐는데 지금 네. 보세요. 거의 250에서 300BP까지 들어가요. 그러네요. 올해. 예. 내년도 아니고 올해까지.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네. 전망이 한 250부터 300으로 치자면 거의 뭐 70%가 넘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막 올라오고 이러니까 상반기 어떻게든 긴축을 세게 해서 경기 좋을 때 네. 잡자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9, 2.8까지 올라왔어. 곧 3 돌파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 혁신을 리드, 그러니까 트렌드를 막 리더하는 그런 그 성장주 아니고 애매한 성장주.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네. 약간이라도 뭐 처지고 이러면 급락해 버리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넷플릭스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바로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이제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이던스가 중요하죠. 앞으로 어떤 형태의 그런 성장세에 들어갈 것인가. 왜 상반기까지 계속 이런 금리가 인상되면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리고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상반기에 굉장히 뭐 긴축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화 약세, 이머징 국가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맞을 그렇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혁신 선도 기업이 잘 없잖아요. 뭐 지금 있어봐야 시장을 움직이는 형태보다 뭐 조선이라든지 엔터 같은 경우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미국보다는 상대적인 열세죠. 그리고 시장 내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로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결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지배구조,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보다 약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우리가 틈새 전략을 또 찾아야 할 텐데 넷플릭스 주가 측면에서 상당히 충격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이 넷플릭스 충격이 국내 제작사인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네.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이렇게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이 뭐 그러니까 실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오면 그 주가 떨어지면 여기서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만 보지 마시고 물론 네. 이제 넷플릭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살길을 찾아야 되지만 그렇죠. 아니면 이제 수혜 종목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IR을 발표했는데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에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다 들었으니까 네. 알겠고요. 뭐 공유 계정 이런 것들 뭐 이제 좀 유료화 시켜갖고 멤버십으로 들어가겠다 뭐 이런 것들은 똑같고 구글처럼 광고를 하면서 수주 단가를 좀 낮추겠다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겠다 이런 거는 우리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데 어떤 경영진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현지화를 굉장히 강화시키겠다 콘텐츠를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금 북미에서만 60만 명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내에서는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국 아닌 글로벌 쪽에서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재밌는 건 작년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프로 5개 중에 네. 2개가 미국 프로고요. 3개가
다른 나라 프로입니다. 그 두 개가 한국 프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하고 예. 지금 우리 학교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스페인 종의 집. 그리고 나머지는 두 개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이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도 1편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2편으로 만든 것도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한국의 콘텐츠 업체들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강화시키고 현지화를 하겠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단 1편에 성공했던 거라든지 네. 아니면 콘텐츠 제작의 어떤 형태가 좀 강화되는 형태. 그리고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지금 우리 학교라 이런 종목들은 이런 그 만든 제작사 그리고 지옥 같은 거 만든 제작사는 반드시 봐야 되죠. 또 후속편이 나오니까요. 두 번째는 테슬라하고 애플의 1차 밴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장 혁신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하고 네. 애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1차 밴드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 밴드 못 바꿔요. 지금처럼 공급망 병목 현상 나오는데 1차 밴드 함부로 바꿨다가 제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LG 노텍 같은 거고요. 테슬라는 또 몇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이 뭐냐면 2차 전지도 5%밖에 안 됐는데도 공급망 또 병목 현상이 나올 네. 수 있다 이러니까 지금 최근에 어제 오늘 뭐 어떤 종목이 가는가 하면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가잖아요. 구체적으로? 예, 파워로직스 같은 예.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순환매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를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화장품 업체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논란이 있죠. 논란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최근에 LG 생활건강이 북미 지역에 M&A를 하는 것들을 네. 가지고 이제 북미 지역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서글픈 현실이죠. 중국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예전처럼 막 로열티가 강한 브랜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접근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이제는. 네. 그렇기 때문에 LG 생활건강이나 그 아모레퍼 퍼시픽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온 거죠. 어떤 형태인가 하면 작년에 혹시 한국에 화장품 브랜드가 몇 개나 이렇게 등록된지 아세요? 몇 개나 등록됐을까요? 작년에는 네. 많이 등록되지 않았을 작년 현장, 것 같은데. 작년까지 예. 등록된 현황. 아, 현황. 예. 현황은 예. 엄청 많겠죠. 예. 그래도 보통 500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19,000개입니다. 19,000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게 네. 뭔 얘기인가 하면 이제는 굉장히 로열티가 강한 브랜드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예.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거 하냐면 인플루언스라고 얘기하죠. 막 이렇게 유명인들이 네.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이제 특정 브랜드를 막 이렇게 홍보를 해갖고 팔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기 브랜드도 만들고. 자기 브랜드도 예. 만들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ODM 업체의 퀄리티가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업체들이나 한국에 있는 대형 업체들이 똑같은 곳에서 화장품을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네. 브랜드만 다르고 퀄리티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ODM 업체도 사실 주가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형태들이 예. 있다. 지금까지는 리오프닝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가는데 최근에 한국콜마홀딩스가 막 공격적으로 인수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장품 제조업체, 용기업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저는 나중에 이 화장품 시장이 대형주가, 그러니까 대형 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북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엔터주도 똑같은데 엔터주가 네. 지금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선전하고 중국 시장에서 선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주 되게 좋다 그러는데 저는 글쎄요. 계속 바이앤홀드를 가져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 더 매력적인 종목이 많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얘는 너무나 싸기 때문에 가장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인디 브랜드가 막 바뀌면 트레이딩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대형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 성공하기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겠죠. 낙폭가대는 올라올 수 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는 화장품주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고 그리고 여행이나 항공 이런 쪽을 좀 더 봐주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화장품은 지금 좀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브랜드를 갖고 있고 그래서 화장품을 거의 하시겠다 그러면 저는 색조 쪽하고 색조. 예, 색조 뭐 클리오 같은. 예, 네. 그리고 그다음에 ODM 업체. ODM. 예, 네. 뭐 한국 콜마홀딩스라든지 코스맥스 이런 쪽을 좀 봐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중국의 그 화장품 완성품 업체가요. 유럽의 그 ODM 업체한테 네. 만들어달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업체도 아니고 이제 예. 우리나라는 약간 그거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퀄리티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ODM 업체가 갑이 된 거죠. 네. 화장품 만드는 업체들은 고만고만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대형 화장품 업체들 이제는 이렇게 특정 브랜드를 밀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이게 단일 품목 그러니까 네. 인플루언서를 이용해갖고 치고 빠지고 하니까 이 모멘텀이 그렇게 길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영역으로 가는 게 이게 맞다.
제가 화장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길래 네. 한번 분석해 드렸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틈새 전략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